미군 공군 훈련소 첫날설 미군 공군 훈련소를 갔어? 울림님께서 올려주신 미군 공군 훈련소 첫날설입니다. 평소에 생방이랑 유튜브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복무 중에 심심해서 다른 커뮤니티에 풀었던 썰이라 음슴째입니다. 간단한 배경을 말하자면 필자는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고 입대했던 2015년 당시에 곧 시민권이 취득 가능한 상태였죠. 아, 이민자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으로 자진입대한 이유는 대학 등록금 지원이랑 중고딩 생활을 진성 서든 롤창으로 보낸 저의 노답 인생을 조금이라도 복구하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개 노답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저는 아이비리그 아니면 안 간다는 마음에 거품을 물고 입대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목표도 이뤘고 일은 잘 풀렸는데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 맞바꾼지라 시간을 돌리려면 돌아가서 입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음슴체로 갑니다. 아침에 모병소를 가서 셔틀을 타고 내가 살고 있던 공항 근처 호텔로 간 걸 기억하는데 룸메이트 배정받고 나는 어떤 흑인 친구랑 같은 방을 썼는데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각자 침대에서 폰만 보다가 잠만 잠. 공군이라 훈련소가 텍사스에 있어서 훈련소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 참고로 공군은 다른 데에 비해 훈련이 안 빡세다는 인식이 있었고 사실이긴 했음. 훈련소뿐만 아니라 군생활도 육군이나 해병대에 비하면 거의 군복 입고 회사 다니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2015년에 갔을 때 그때 교관들은 소리는 질러도 욕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물론 안 하진 않았지만 누가 신고하면은 엿대기 때문에 많이들 사렸죠. 밀거나 때릴 수도 없어서 뭐 잘못하면 맨날 그냥 푸시업이랑 버핏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없어졌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기초 훈련 기간은 8주 반, 따지고 보면 9주 정도 텍사스에서 훈련을 받고 각자 다른 곳으로 배정되어서 보직 훈련을 또 따로 받습니다. 비행기 내려서 공항에 교관들 만나는 순간부터 헬게이트가 열려야 하는데요. 내가 만난 교관은 그나마 좀 쿨해서 심하게 소리 지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밤 11시쯤 도착해서 공항 구석에 입 닥치고 쪼그리고 앉아서 새벽 2시까지 애들 모이는 거 계속 기다렸죠. 그 뒤에 일렬로 서서 하얀색 버스를 타고 부대까지 이동하는데 버스 내부에는 전형적인 미국 스쿨버스 그대로 이렇게 생겼었어요. 블루버드. 창가 쪽에 앉았는데 내가 진짜 미쳤구나 싶으면서 오만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데 부대에 도착하면 처음 들어가는 건물에 대강당 같은 곳이 있어서 줄 서서 발바닥 스캔하고 판초 우위 같은 거 먼저 보급받으면서 서류 작업 같은 거 시작합니다. 다 끝나면 소대 중대 스쿼드론이라고 하는데 스쿼드론 배치를 받고 나면 버스 타고 다시 소대로 끌려가죠. 생활관 건물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교관 하나가 올라와서 Get on my damn bus. 이성일은 사냥개 마냥 진짜 열폭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그나마 가오잡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던 애들 은근 쫄았는지 입학식 첫날 초딩처럼 쪼르륵 내렸어요. 우리 중대 살던 건물은 옛날식 건물 구조인데 이게 설명하기 복잡합니다. 발콜 그림으로 구사하기 힘들 정도로 건축 전공하고 싶던 제가 여기 가보고 마음이 싹 사라졌죠. 건물 밖에 문 열고 내려오면 보이는 데가 패드라고 하는데 패드 위에 하얀색 점 4개가 있고 그 위에 줄 서라고 합니다. 처음에 내렸을 때 쪼르르 줄 세워놓고 애들 군기 잡으려고 소리 지르고 막 별짓을 막 다 시키는데 가방을 들어라 내려놔라 하면서 천기백기 놀이하고 생활관으로 끌고 들어가서 또 세워놓고 소리 지르고 한국에서는 관물대라고 하는 우리에는 월 락커라고 하는데 쇠로 된 거 그거랑 침대 배정받고 거기에 딱 붙어서 차렷 자세로 세워놓고 한 2, 30분 동안 소리 지르다가 재운 것 같아요. 예전 구조의 생활관 내부입니다. 나는 저런 데 있었고 나 있을 때 새로운 생활관 짓는 중이었는데 거기 보고 디즈니랜드 캔디랜드라고 불렀습니다. 각자 시설마다 별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알카트레치였음. 지금은 옛 건물 다 허물고 다 디즈니랜드 됐대요. 한 생활관 안에 사진이 보이는 구조로 두 개가 돼 있고 앞뒤에 조그마한 복도로 이어지는데 앞쪽 복도에는 화장실 끝쪽에 50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데이룸이라고 하는데 일과 끝나고 전달사항 같은 거 받을 때 들어가고 몇 주 지나면 5분에서 10분씩 편지 쓸 시간을 주기도 하죠. 우리 생활관에 48명 있었는데 샤워기 8개 중에 작동하는 건 7개였고 48명 샤워 면도 양치 시간 5분 줍니다. 남자 48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5분 동안 미션 클리어를 하는 방법을 상상해보세요. 아니 48명 샤워면도 양치 시간을 5분 준 거야? 야 잠깐만 이건 우리나라보다 더한데? 7개에 48명이 샤워면도 양치 시간 5분 줬다 그러면 뭐야? 이과 나와봐봐. 42초? 와 42초 안에 어떻게 씻어 이 개 미친. 카워시라고 해서 7개 다 켜놓고 맨몸에 샴푸 바디워시 다 칠해놓고 한 바퀴 돌면서 헹궈내라고 했는데 첫날이나 그랬지 나중에는 그냥 빨리 하게 됐음. 샤워를 하고 잤는지 그냥 잤는지 피곤해서 기억도 안 나는데 정확히 새벽 5시 되기 직전에 불을 끄고 재웠습니다.
누워서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이러면서 주변에서 뜯어말릴 때 애들 말 들을 걸. 누운 지 5분도 안 됐는데 기상나팔 개 시끄럽게 울렸는데 몇 시간 조금 더 자게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훈련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소리 지르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데 몇 시간 자고 기상나팔 울렸는데 교관이 소리 지르면서 들어오고 관물대 부수듯이 쳐대면서 깨우고 나보고 왜 맨발이냐고 지랄하고 침대 아랫머리에서 위로 들어올려서 바닥에 던지고 첫날에 이렇게 끝나자마자 바로 둘째 날이 시작되었죠. 야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숨이 막힌다. 숨이 막혀. 추가로 교관 둘이서 50명씩 담당하고 오전 오후 교대하면서 일했는데 첫날 밤에는 백인의 여자 상사님이셨고 맨발이라고 소리 지르신 분은 흑인 남자 하사님이셨습니다. 하사는 한 3-4주 지나니까 좀 온화해졌는데 상사는 진짜 거의 7-8주 계속 무섭게 울어요. 퇴소시까지 무표정이었음. 소리 지르는 건 좀 줄었는데 중간에 성대 결절이 왔는지 목 나가서 다른 상사가 잠깐 대타로 왔는데 그분은 더 윗사람이었습니다. 15년도 초에 입대해서 4년간 복무를 마치고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중간에 파병도 한번 다녀와서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썰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훈련소 썰 두 개 더 있는데 반응 좋으면 또 올릴게요. 라고 미군 썰 올려주신 울림님 감사드리고요. 4년 동안 미군에서 생활한 걸 썰로 푸신 분은 아직까지는 썰랑 썰레어 안 계셨거든요. 우리나라도 훈련소 들어가면은 약간 비슷하죠. 아무래도 이런 훈련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보고 배울 만한 거는 다 갖다 똑같이 쓰나봐. 나 훈련소 들어갈 때 그 처음에 저는 306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의정부에 있는 306이라는 데를 갔는데 옛날엔 306으로만 가면은 경기도나 수도권 쪽 주위로 떨어진다 그래서 306을 지원해서들 많이 갔죠. 그러면 집주위로 떨어지니까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백이보충대를 가면은 강원도로 떨어지니까 백이보충대는 사람들이 안 갈라 그러다가 끌려가는 사람들이 백이보충대 많이 갔고 306도 최전방 가긴 가죠. 306이 이 서북쪽 지역 담당이니까. 그 저도 306 갔는데 306 가서 막 뭐 부모님들에 대하여 친구들에게 대하여 경례 막 이래 충성 이러고서 자 그러면은 장병들 아직은 훈련병도 아니니까 자 장병들은 뭐 신속히 뭐 본인의 물건을 들고 저 대강당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탁 이제 교관이 딱 말하고 딱 들어가. 막 끌려가다가 그 코너발이 있는데 교관 하나가 구대장이라고 하는데 하이발을 여기까지 내려서 쓰고 있어. 눈 안 보이게. 입으로 그 근처에 있는 애들만 들리게. 빨리 뛰어. 뒤에 밀리잖아. 앞으로 가. 갑자기 거기서 어? 한 번도 모르는 사람한테 진짜 술 먹고 싸운 거 제외하고는 한 번도 모르는 사람한테 반말이나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 뭐지 싶어. 아직 살물이 덜 빠진 거지. 그 대강당 같은 데 들어가. 딱 들어가면은 마이크 쓸 때는 밖에 쪽에 목소리가 들리니까 자 앞쪽으로 밀착해서 붙습니다. 자 뒤쪽에 있지 말고 앞쪽으로 밀착해서 붙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조교들은 밖에 목소리가 안 나가. 마이크를 안 쓰니까 앞으로 붙으라고 배낭 내려놔 이 발로 막 찰라 그래. 빨리 앞으로 나와 막. 와가지고 막 검사해. 막 얼굴 사이로 막 갑자기 얼굴 확 들어와. 너 얼굴 나오잖아 들어가라고. 저요 여기 군대다 다 나 까로만 말한다 알았나 알았다 알았다가 아니라 알겠습니다다 알았나 알겠습니다. 이제 구대장들이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거의 3일 있거든. 주말도 안 껴. 그 다음에 각자 버스 타고 떠나거든. 근데 난리야 쌩 난리야. 때리지만 않았지 진짜 거의 말로 때려. 근데 걔 말이 맞아. 처음에 거기 들어가서 얼타고 하나도 못 배워서 훈련소 간 애들은 무조건 엎드려 뻗쳐하고 있는 거야. 다음 훈련소 이야기와 그리고 미군에 있을 때 이야기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미군으로 배치됐을 때 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나라 국군이랑 어떤 점들이 조금 다르고 그런지. 지금도 보면은 막 침상 지그재그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 신기한 거 있고 막 바닥에 점으로 돼 있고 이런 거 디테일까지 기억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재밌는 썰 기대가 되는데요. 울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갈아 넣으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군대 썰이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즐거웠던 재밌었던 행복했던 혹은 희한하고 미스테리한 일들 그런 이제 써랑설레 게시판에 제 카페에 써랑설레 게시판에다 남겨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려서 거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